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마인 포켓 서버. GX의 포켓몬이 숨겨져 있는 숨겨진 마을로 가본다고? 가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팰 수 있는 포켓몬을 타가지고 마을은 하늘 위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 숨겨진 마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헤븐시티에 처음에 오셨군요. 이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마을은 골룸과 함께 고대인들이 만든 천궁섬입니다. 이 마을은 정부기관과 고대인들이 협력하여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부기관입니다. 여기서 GX 포켓몬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GX 포켓몬이 기간에 따라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은 열렸나? 한번 보러 갈까요? 아, 여기도 오랜만이다. 예전에 왔었죠? 맥시멈님이 어디 계시나? 당신인가? 오, 와줬구나. 다시 설명하지. 내 이름은 맥시멈. 이곳을 관리하는 총관리자라고 볼 수 있지. 저번에 들었다시피 이곳은 빌런들의 연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GX 포켓몬을 연구하는 곳이야. GX 포켓몬은 전설의 포켓몬과 비등할 만큼 강한 포켓몬이지. 하지만 이 GX 포켓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그 시행착오가 바로 GX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GX 포켓몬의 완벽한 DNA를 가지고 실사용이 가능한 GX 포켓몬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다. GX 포켓몬을 하나 만들기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마른 박사들이 애먹고 있지. 그래서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타입별 DNA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단 건가? GX 포켓몬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꺼내보세요. 뭐야, 방금? 엄청 컸는데? GX 몸한다? GX 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잠시만. 저 여기, 잠시만. 너 참여하면 트롤인데 참여해도 돼요? 아, 돼?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 마인 포켓 그 시즌 1 때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딜은 넣을 수 있었거든요? 몇만이라도? 근데 지금은 제 포켓몬 세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처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딜을 못 넣는다. GX 이벨트르 미딘! 오! GX 이벨트르! 자, 가라! 스톤 엣지! 오물참으로 버티고. 그렇지! 이러니! 타임 기술이 없어, 젠장! 저도 딜 넣을 거예요. 다이맥스 타이아크 한 방에 죽겠어, 설마? 미딘 버틴다, 죽어라, 악당! 좋았어, 69의 피해를 입혔다고! 쟤 못 써요? 그만! 이상한 사탕 10개! 봐봐요, 안 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리 감사합니다. 땡큐! 얘네들은 레벨 고정이었나? 100레벨? 레벨이 나에 맞춰졌나? 레벨이 고정이었나? 나에 맞춰지면 나도 한 명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형님 명목 없어. 이미 잡혔네? 미안. 미아루가 좋대는데. 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보다는 굉장히 미미하죠. 다시 늘 말하지만. 오다이맥스 다이록 에익. 2판 4판 태클 에익. 스틸 13 넣었어. 나이 플레이. 우리 팀 힘내라 힘내라 우리 팀. 아니 딜 그렇게 넣는 거 아닌데. 아니 거기서 허리케인 롤링 발칸을 사용했으면. 아니 거기서 한 방에 죽이는 건데. 아니 그거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껍질머니요? 써도 죽을걸요?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 어? 넌 죽었다 이 버러지 같은 녀석. 넌 죽었다. 메탈 그로우 슈액이야. 메탈 그로우? 메탈 그로우? 정확히 내가 3의 피해를 입혔다고. 뭐야? 해치웠나? 나 여러분들 저 한 번도 안 쉬고 질렀어요? 부적절한 길드 이름을 사용할 시 처벌될 수 있어. 강철토를 사랑하는 모임은 부적절하지 않죠? 강사모 양도까지 가능하네. 저희 길드 정보 봅시다. 아직 한 명밖에 없죠. 아, 강철톤이 있다. 강철톤이 100렙이다. 당신 캐팅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자, 저희 길드는 100렙짜리 강철톤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미 고인물들은 각자 길드가 있지 않을까? 안되겠다. 야야 여기서 하긴 그렇고. 야, 면접 볼 사람 와일드 이리로 와. 강사목 면접 보실 분들 아이스플레인 지역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스플레인 지역에 와서 일렬로서 한 명씩 질문한다. 그 앞에서 줄을 서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강철통의 특성은 옹골참, 우격다짐, 돌머리가 있는데 이 중 숨겨진 특성은 돌머리다. OX 검색하고 있네. 강철톤의 타입은 땅 강철이다. 하지만 강철톤이 메가 진화를 하게 되면 단일 강철로 바뀐다. OX. Nope, nope, nope. 땅 강철이야? 그렇지. 너 문제가 너무 쉽나요,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쉽게 내나?
이번엔 강철턴 이전 롱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천년 이상 산 롱턴은 몸의 성분이 돌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도감 설명이 있습니다. 이 도감 설명의 내용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 천년 맞아요? 탈락, 조리가. 응, 탈락, 다시 뒤로 가세요. 100년이야? 100년부터야? 넘어가요! 자, 강철톤의 키는 10m 이상이다. OX. 아, 10m 이상이야? 뒤로 가세요. 대충 길드원은 일단 이 정도만 뽑고 한번 길드부터 확인해보자. 자, 길드 메뉴 여기 있고요. 이게 길드 버프 같은 것도 있네? 버프가 하나도 없잖아. 이 길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길드 월드 생성 이런 건 좀 길드원들이 많아지면 시작하자. 이번 주 토요일 4시쯤에 마인포켓서버 한 번 더 들어와서 길드원분들이랑 같이, 아니면 그때 4시쯤 들어오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길드 월드 생성해서 한번 길드를 꾸며보고 레벨업도 해보자. 5만 포인트나 필요하네. 어? 레벨이 1 올랐네요? 이러면 뭐가 생기는데? 길드 버프 하루에 한번 포획률이 1시간 동안 2배? 길드원분들이 전설의 포켓몬 잡고 있을 때 이거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어? 나쁘지 않은데? 상점에서 그걸 팔거든요? 어디 보자. 캐시 상점 어딨어? 여기 있구만. 길드플라이? 길드플라이는 길드원분들 모이면 그때 사고, 여기 있구만. 요런 준전설 소울, 환상의 소울 이런 걸 이제 길드 월드를 잘 꾸미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지. 상품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 하나만 사볼까? 환상 소울 하나만 사보자. 됐다. 그 다음에 사톤시티로 이동해서,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라 옛날에 이런 소울 많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포켓몬 소환하고 그랬었거든요. 빨리 올라가. 여기 위에 신전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신전 거기서 여기 있는 소울을 가지고 소환할 수가 있다. 신전 어디 있었지? 오랜만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산이 이렇게 높았나? 아, 저기 있구만 신전. 근데 제가 지금 마하토볼이 없어가지고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 가보자고. 재단! 재단에다가 소울을 넣으면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한다. 야, 더크라이가 뜬다고 바로? 바로 퀵볼? 뭐야, 우영규님 버그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대충 이런 환상의 포켓몬이나 전설의 포켓몬 상품도 길드원분들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마인포켓 서버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